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쌍초보 탈출 팁 3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팁 1, 팁 2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요. 복습입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이런 상승 초입에서 매수하고 추세가 끝나는 지점 까지 홀딩 가능하다. 우량한 종목을 우상향 초입에 매수하라. 이것이 팁 1이었고요. 팁 2는 이제 20일 기법입니다.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돌려낸 우상향일 때 20일 돌파할 때 매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20일권에서 지지받고 돌아서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일 깨질 때까지 홀딩.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다시 20일 올라타면 매수, 다시 20일 깨지면 매도, 다시 20일 올라타면 매수, 20일 깨지면 매도. 자, 상당히 수익이 우상향일 때 20일 기법을 쓰면 수익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일 기법을 쓸 때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가 이탈돼야 매도 시그널이잖아요. 20일 기법만 쓴다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을 때 이격이 클 경우에 여기 수익분을 많이 토해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팁3,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팁3인데 뭔가 하면요. 차익 실현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떨어지면 매도하라가 팁3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팁1은 하락한 추세 돌려낸 우상향인 종목을 접근하시라. 우량한 종목을.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고 사면 되는데 20일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려니 너무 이격이 큰 부분, 수익을 토해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크니까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넣으면 차익 실현하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3분의 1 내지는 하락하는 폭의 정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의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최근에도 닥터K가 삼성전자를 51,000원에 매수하라. 여기 부분에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은 아닙니다만 120일이 하나 있습니다만 여기 12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내는 지점이니까 매수 가능하거든요. 240일의 지지권에서 이건 나중에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리면 매수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이유로 설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팁3 하는 것이니까 패스하고요. 240일도 돌파하는 지점에서 여기 51,000원권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합니다. 56,000원권. 자, 강하게 올랐고 월선도 이탈하기 전인데 이것은 나중에 T4, T5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고점 부위에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왔던 대형 우량주가 한 9% 정도 수익 났거든요. 흔들림 나오면 차익 실현하라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부분인데 자, 상승 하락 추세 전환하는 상승 초입에 매수해서 저항권 내지는 5일선 이탈하는, 그러면 5일선 이탈하는 여기 지점에서 매도했다 치더라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익을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 4일 정도 전부터 매수하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계속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해내고 어저께도 매수 가능하다. 아침 생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자, 위로 모든 이평선 돌려내는 강한 양봉 시현하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56,000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일단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 전략은 5만원 인근, 5만 1,000원권으로 내려오면 매수, 그리고 5만 3,000원을 지켜내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5만 5,000원 이상, 5만 7,000원권 정도 가면 차익 실현 일부, 그러면서 추세 계속 이어지면
조정받을 때 다시 차익 실현한 부분 매수. 그렇게 사고팔고 의견 제시하고 있거든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삼성전자 그렇게 매수, 매도했는지, 여기 보시면, 수익 인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K 수익 공개. 보시면 6월 수익도 공개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여기 있죠. 현대차, 슈프리마 등 삼성전자, 그죠? 8.9%, 현대차 8%, 삼성전기도 10% 넘어갑니다. 이분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리고 슈프리마도 11% 수익 난 부분. 6월 4일이죠. 6월 4일 한번 가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여기서 매도 의견. 여기서 매수하라. 이것은 아침 방송 들어가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언젠가면요, 6월 1일 아침 방송에 살아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 그죠? 이것은 팁 4, 팁 5가 가미된 부분. 팁3 적용한다 하더라도, 월선 이탈하는 여기에서 차익 실현했어도 적절한 수익 나왔다. 자, 그러면 한 종목만 적용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셀트리온도 한번 챙겨보죠. 셀트리온도, 여기 인근부터 20일, 그죠? 여기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40% 가까이 수익 났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아까 그죠? 여기서 매수하거든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23만 2천원에서 매도하고, 방송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 방송에 보면, 4월 1일 방송에 보면요, 5분도 안 돼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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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나옵니다. 들어가 확인하십시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모르실 분도 계시니까, 잠깐만 안내해 드리자면요, 방송 들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요, 유튜브 닥터K 채널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동영상 보시면 4월 1일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있으니까요, 챙겨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이유 뭐다?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잖아요. 한번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라 그럽니다. 틀린 거 있나요? 20일 인근이고요. 우량한 주식 맞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하는 추세를 이제 돌려냈어요. 잘 챙겨 먹었고 여기 20일 인근에 오니까 매수. 그리고 전고점 인근 가니까 매도 하거든요. 자, 그 이후의 상황에서 또 다시 20일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서 돌아서니까 매수, 조금 이탈했으니까 뭐 매도했다 쳐도 손절은 찔끔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탔으니까 매수, 또 찔끔 깨지니까 그대로 적용한다 칩시다. 조금 찔끔 손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매수했을 때 대박, 20일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죠? 자, 20일 기법의 단점이라 할수 있는 것은 박스권 횡보할 때 잦은 등락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시그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약점이긴 합니다만, 짧은 손절 이후에 쭉 랠리하는 상황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감안 가능하다 이겁니다. 20일 매수했는데, 자, 팁3 사용한다면 5일선 이탈한 장대연봉, 여기서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차익 실현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를 했다 치죠. 그리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으니, 다만 33만원권에서 매도하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그것은 나중에 추가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저항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항권. 어떤 저항권? 여기 앞에 가면 저항권 있죠. 저항권. 그래서 매도하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팁3까지의 내용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기 월선 무너지면 던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33만원 인근에서는 매도하라. 차익실현 해나가라. 조금씩 이야기했고, 월선 깨지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라. 반드시 체크하라. 그렇게 계속 방송했거든요. 월선 무너질 때 던졌다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 일부 차익실현, 다시 여기서 차익실현 더 해나갔다면 잘 끌고 올수 있는 매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만원과 33만원의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 그죠? 여기 30만원권 매수, 그죠? 가능한 권역인데, 그거 빨리 안 했다 칩시다. 빨리 안 했다 치시더라도 전일과 전전일 정도의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30만원권 매수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 30만원권 강한 저항을 받던 부분인데 돌파했으니 지지로 바뀐다 이겁니다.
나중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20일 인근인 30만 원권에서 매수했다면 지금도 매수 포인트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전일도 하락 조정 좀 보이다가도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홀딩 가능했겠죠? 빠르게 매매 가능한 부분은 단타가 가능한 부분은 있다면 30만 원 사서 여기서 뭐 적당히 끊어먹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30만 원에 매수해서 33만 원권 정도 상단까지 노릴 수 있는 전략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자, 20일 기법이 상당히 유용한 것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이 20일 인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LG화학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전전일 매수했던 이유, 여기 20일 권역입니다. 뭐 틀렸습니까? 말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LG화학도 뭐 매매를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 자, 강하게 올라가니까 손을 못 떼요. 자, 눌려만 줘라. 눌려만 줘라. 이렇게 고점부에서 못 따라갑니다. 눌려졌습니다. 20일 인근 오죠? 사. 사자마자 3%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49만 천 원에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실제로 샀어요. 그러면 지금 16,000원 정도 오른 상황이니까 5% 맞죠? 3%입니까? 3% 정도 수익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테슬라도 양호하고 2차 전지가 좀 조정 받았고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이러한 부분은 20일에 지지권에서 매수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기존의 주도주 군들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카카오도 여기 부위 20일 인근에서 매수해서 뭐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만, 그죠? 수익을 한번 챙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20일 권역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우리는 다른 포트폴리오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인원만 카카오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매매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20일 권역에서 매수했다면, 그죠? 또 상승. 오히려 일탈할 때 줄이고, 다시 20일 권역에 다시 지지하니까 추가. 여기 팔아먹었던 거 일부 추가. 또 상승.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자, NC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N소프트도 이러한 20일 권역이 오니까 여지없이 반등합니다. 뭐? 우상향하는 우량한 주식은요, 20일 권역이 상당한 지지의 역할을 해요. 중심선이거든요. 중심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기도 하고 강력한 추세를 이루고 가는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격을 좁히러 온 다음에 20일 권역에 오면 트레이더들의 매수 포인트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일 권역을 잘 공략하면 상당히 큰 수익 올릴 수 있다. 오늘 팁 1. 하락한 추세 돌려낸 종목 우상향할 때 매수하라. 하락한 추세 돌려낸 종목 우상향할 때 매수하라. 우상향할 때 매수하라. 그리고 20일 돌파하면 매수, 20일 이탈하면 매도. 팁 2. 이격이 너무 큰이 부분의 수익을 다 토하기 싫으니까 5일선 이탈할 때 차익 실현, 그리고 20일 인근 오면 다시 차익 실현했던 부분 매수, 그리고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차익 실현 일부, 그리고 또 5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일부. 이러한 5일선 이탈 시 차익 실현하라. 팁 3 방송해 봤습니다. 자, 방송 추천 방송에 팁 1부터 또 올려놔 드릴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